피가 나와야 치질인 것 같은데 피 안 나오는 치질도 있는 겁니다. 정확히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흔히 치질이라 그러면은 치핵, 치열, 치루 등을 통칭하는 항문의 질환이라는 얘기고요. 그 위치에 따라서 항문과 내에 존재하게 되면은 내치핵이라 그러고요. 밖에 존재하면 외치핵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리 이명희 씨가 걸렸던 건 아마 외치핵 같습니다. 그래서 바깥쪽 혈관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안에 혈전이 생기면 그거 스치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잘 못 안고요. 과도하게 힘을 자꾸 주다 보면은 피가 우려되면서 커지고 아래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. 그게 치핵입니다. 치열은 아까 그 지금 현재 유지영 씨가 고생하고 있는 치열인데요. 항문관 내에 있는 위치 그 사이에 피부가 찢어지는 겁니다. 대부분은 변비로 인해서 딱딱한 변이 나올 때 이게 찢어지는 건데요.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두게 되면 만성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치루는 염증입니다. 항문에 정상적으로 항문 샘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고름이 생깁니다. 그러저기 항문 농양이 생기고요. 그 농양이 터져가지고 길을 만들면 그게 치루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두 질환은 전부 수술을 해야 되는,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. 광희 씨, 네? 이렇게 저 증상이 많은지 몰랐죠, 질환이라. 아니, 이게 치질에 이런 증상이 많은지 몰랐는데 그 변에서 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정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.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KBS